안녕하세요. 바이크 매거진 리뷰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집 353NSW 신형입니다. 사실 이번에 353NSW가 새로 나왔을 때 휠 전체적인 특징은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지만 가장 크게 변화된 점은 바로 일체형으로 통합 설계된 타이어 공기압 센서에 있습니다. 일단 먼저 휠 전체 성능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 집 353NSW는 집의 휠셋 중에서 가장 가볍고 무게가 1.3kg가 살짝 넘는 무게고요. 경쾌하게 사용할 수 있는 휠이고요. 소투스 디자인이 들어간 휠로서 낮은 부분은 35mm, 높은 부분은 40mm 높이를 갖고 있어서 마치 톱니처럼 디자인된 것이 특징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40mm 림이 갖고 있는 에어로 다이나믹 성능을 가지게 되고요. 특풍에 있어서는 35mm가 갖는 안정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되고 측면에 이 딤플 홀과 이 소투스 디자인이 만나서 회전하는 자체의 공기 저항을 줄여주는 그런 성능을 동시에 가지게 되는 고성능 휠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볍고 경쾌하고 그리고 스피드를 빨리 내고 싶은 이런 전반적인 올라운드 성향을 갖고 있는 라이더들이 선택했을 때 가장 좋은 휠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이제는 타이어 공기압 센서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집의 타이어 센서인데요. 타이어 센서를 분리하기 전에 공기압을 먼저 빼줍니다. 이 고정된 밸브들을 풀어주고요. 양쪽에 홈이 좀 있어서 잡고 뽑으면 이렇게 빠집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공기압 센서고요. 공기압 센서는 이 안에 CR2032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배터리는 쉽게 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열고 제끼면 이 안에 배터리가 이렇게 삽입됩니다. 낀 상태에서 무게를 한번 재볼게요. 무게는 16g. 일단 그렇게 크게 무겁진 않고요. 이 무게 때문에 혹시 밸런스가 깨질 수 있으니까 집에서는 이 전체 휠의 림의 밸런스를 이 무게에 맞춰서 설계를 했고요. 그래서 회전 자체에 이 16g이 주는 무게에 문제가 없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다시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SRAM 앱에서 연동이 되고요. SRAM 앱을 킨 다음에 페어링을 하면 현재 뭐 앞바퀴, 여기가 앞바퀴니까 앞바퀴의 공기압이 0.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라이더 프로파일에서 미터 커스텀으로 가서 커스텀에서 밑에 PSI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저한테 적정한 공기압은 얼만큼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가면 타이어 프레셔 가이드가 있고요. 타이어 프레셔 가이드가 있고 제 체중 제가 대략 65kg 정도 되니까요. 65 정도 놓고 로드를 주로 라이딩을 하겠다. 그거 입력으로 자전거 무게 플러스 물통 속도계 모든 걸 다 페달 넣었을 때까지 무게이기 때문에 8kg 정도. 그리고 휠 직경은 로드니까 700이고요. 앞 타이어 너비를 28로 놓고 뒤 타이어 너비도 28로 놓고 림 내부 폭은 353NSW가 25mm입니다. 25mm 넣고 앞 타이어 케이싱은 레이싱이니까 얇은 걸로 뒷 타이어도 얇은 케이싱으로 선택합니다. 훅리스이기 때문에 스트레이트 사이드고요. 훅리스가 아닌 것들은 크로스에 튜블러나 튜브 타입은 일반적인 클린처 타입이고요. 튜블리스 스트레이트 사이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 타이어를 53, 뒤를 56, 57 정도 53과 57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타이어 프레셔가 나오는데 목표 공기압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목표 공기압을 아까 53으로 했죠? 53 넣고 압력 알림 범위를 3 정도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3으로 하겠다 정도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50보다 낮으면 낮고 56보다 높으면 높다 라고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젠 타이어 공기압을 넣어볼게요.
실시간으로 공기압이 올리는 거 보이시죠? 아직 40대니까 빨간색이고 조금씩 올립니다. 50, 50이 넘어가니까 이제는 초록색으로 바뀌었죠. 53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버해서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오버가 됐죠? 오버가 되면 여기 불이 빨간색이 이제 빠르게 깜빡거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 라이딩 중에는 해머헤드 카로 그리고 와우 엘리멘터와 같은 사이클링 컴퓨터를 통해서 자신의 공기압을 확인하면서 달릴 수 있습니다.